어떤 분이 그럽니다. 본인은 늘 좀 이렇게 힘이 들고 좀 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참 부럽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신대요. 근데 그 말 듣고 화가 난대요. 하나님은 심술꾸러기 같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기쁘다고 그래? 뭐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굉장히 병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어 하면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누가 병들었는가?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마르다,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향유는 그의 전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요. 자, 이 말씀은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말씀인데 요한이 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렇게 특별히 끈끈이 엮어진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이런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이가 이제 나사로가 아파서 정말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근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길 넘게 굉장히 멀리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라는 고장은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핍박하고 이렇게 굉장히 해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오라고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오라버니는 아프고 예수님이 뭐 손만 쓰면은 우리 오라버니는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전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파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안 가도 나을지어다 하면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장 이 나사로를 낫게 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나올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내지는 나사로야 병마야 떠나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시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어렵고 죽게 생겼는데 와서 당신이 아픈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당장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말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5, 6, 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안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동네에 더 계십니다. 이틀이나 머무르는 거예요. 저기서는 아파서 총각을 다투는데 자, 그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절에 보면은 또 사랑하신대요. 아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래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가장 아파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내가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나 엄청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말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내가 너무너무너무 급한 일, 너무 곤란한 일, 너무 아픈 일이 닥쳐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들은 척을 안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줄 능력이 계시는가?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제 움직이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나사로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나을지어다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움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을 것을 아시고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를 일러주지 않을 때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때다 하고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가 말씀하신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가지 못하게 하셨고, 예, 머무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야 할 시간인 것을 아시고 출발하십니다. 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늘 우리 교회를 보면 예배당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당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까지 아마 1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도요 아직 안 주셔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때가 안 된 거죠. 자, 이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안 되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요. 우리는 옛날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는 세상에서 살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그랬죠. 너가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우리는 자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날 낫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힘이 있으면 날 편하게 해줘야 돼.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면 나 잘 살게 해야 돼. 형통케 해야 돼.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린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 건물을 안 주시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자,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고 예, 다른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들어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아파요, 내가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애기들이 하는 거죠. 좀 더 크고 성숙하면 어째 상대방의 말을 듣죠.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건물보다 먼저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라 하는 거죠. 저는 사람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봤더니 사람을 그 정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재생산이 가능한 그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많은 자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베다니, 예루살렘 그 지방은, 유대 지방은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로 간다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왜냐? 낮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아직 낮이야.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지금은 낮이야.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그런 이제 의도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자, 낮에는 빛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하다. 10절에는 어두울 때는 안전하지 않다. 어두움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 세상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베다니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어때요? 그런데 4절에 너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 이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해서 오늘 제목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죠. 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 과정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도움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느끼는 이 즐거움과 기쁨은 참 좋아요. 자,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죠? 그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귓가로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온몸 절절히 느껴지는 것.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지 부활이 있죠. 죽음을 거쳐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란 것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의 고난, 지금의 추울 병에 걸려 있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형통한 것만, 주님으로 인해 내가 형통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께 영광이 된다는 이것을 알아듣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인데요, 이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는, 그것이 예, 우리의 진실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의 분량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은 발목에 차는 믿음인가, 정강이에 차는 믿음인가, 예, 허리에 차는 믿음인가, 얼마나 성장한 믿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러 간다는 것은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12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건 잠들었다는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낫겠습니다. 지금 자고 있으면 곧 일어나겠네요. 곧 건강해지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은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요, 이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활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이 부활을 흔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못 봐요. 근데 우리 사람은 눈앞에 봐야지 믿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맞다고 그래요. 내가 배운 것만 예, 인정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뭐 그래,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그런 심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 안 받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대단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 봐야 알죠. 안 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 죽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그래서 다시 살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은 내가 거기 가지 않고 나사로를 낫게 하지 않고 죽도록 버려둔 것은 일부러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통과해야지 부활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기다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곧바로 알려주죠. 안 갔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는 거죠. 아직 나사로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은 내가 거기 가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멀리 있었던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죽어갔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픈 병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는 그 고통을 보셨어요? 온몸에 물이 다 마르고요. 모든 장기가 이렇게 활동을 멈출 때까지 그래서 이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 과정을 겪는 것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손톱에 뭐만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 여러분들 위장이 움직이다가요. 위장이 서버려요. 그러면 음식을 넣으면은요. 뭐가 나오냐? 검은 물이 나와요. 썩어서 나온다고. 왜냐면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음식은 들어갔는데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누워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 고통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런 고통을 겪도록 두고 보셨으면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예 그 고소하다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11장 33절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나사로의 죽어 있는 상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통분히 여긴다는 것은 온몸이 떨릴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사로의 죽음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 어려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런 경우는 저도 못 봤습니다만서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코피를 흘리고 아프고 막 굉장히 막 힘이 드는데도 막 공부를 한다고 막 붙들고 잠 안 자고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면 제 부모가 그렇게 어떻게 말하게? 너 공부 안 해도 돼. 뭐 대충 살아. 이러겠어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붙들어 주겠죠. 그래 열심히 해 조금만 견디면 지나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걸 보는 마음이 편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옆에 같이 있어주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 과정을 아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아는 예수님은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온몸이 떨릴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그 나사로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이런 기쁨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있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 과정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쪽에 가면 나사로를 살릴 거 아니에요. 자,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니까 이 부활이란 것이 사실이네. 그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네.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사람 눈으로 보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실 나사로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너무나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줄 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이 선물 보따리를 볼 때 너희들은 너무 기쁠 거야. 그것을 예측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활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 눈으로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하려고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나사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부활을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음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이 환난의 날들을 지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를 배우게 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환난은 필수 과정이에요. 이 환란이 없이는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 그 영적인 눈을 떠지는 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환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체험하게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받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 그 고수다 너 그렇게 너 좀 고생해라가 아니라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깨닫고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바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내가 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병 낫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지 죽음 이유는 나는 몰라 이렇습니까? 거기까지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으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기에 그 귀한 깨달음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붙잡아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아직 믿음이 어려요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을 때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장 복된 길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